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일하게 4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서 후보께서는 계속 중랑구 예산 많이 가져왔다, 많이 가져왔다, 굉장히 많이 1조 원 시대가 되었다, 3천억 원대에서 1조 원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랑구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느냐 살펴봤더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10년 동안 많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중랑구만 특별히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중랑구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 중랑 주민들의 삶, 실질적인 삶, 정말로 좋아졌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랑 구민들의 서울시 조사인가요? 중랑구청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중랑 구민들의 행복 만족도가 서울에서 7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랑구 예산은요, 1조 700억이 되면서 이게 바로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가지고 왔고요. 서울에서 1조 700억이, 1조가 넘는 구는 6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서울에서 1조가 넘는 구가 6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 최소 6위라는 소리인데요. 굳이 그것을 많이 갖고 왔다고 하는데 삶의 질에 다른 구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중랑구 사람으로서 중랑 구민이 낸 세금을 중랑구에 이자 붙여서 가지고 오는 일, 그리고 저는 1조 700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7천억대 면목 행정복합타운은 면목 사동의 브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청, 분소, 제2의 구청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럼요.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 잘했을 때는 좋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아까 그 행복 지수가 6위, 7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들었던 것처럼 사회 안전 지수 서울시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제가 있을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추가로 해볼게요. 그 네. 다음에 중랑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6,300억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 후보님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복지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이고, 또 매칭 사업입니다. 서울시 또는 정부와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예산이지, 우리 서 후보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서 가져온 예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산을 많이 따왔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이런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특히 나오는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 정말 그서 후보께서 열심히 일해서 따온 것,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중랑구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랑구 예산 1조 700억 시대 아주 행복합니다. 복지가 많아져서 간호사 역할하는 분들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어른들 일자리도 많아졌고요. 아이들 돌봄도 좋아졌습니다. 복지 예산이 많은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용마산의 둘레길 만드는 예산 제가 따온 것들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저희들이 갖고 오게 된 겁니다. 학교에 스마트 칠판부터 호텔 같은 급식실, 화장실 등 학교 예산 수없이 많은 것들 저희가 따온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패션 종합지원센터를 이제 만드는데요. 중랑구를 대한민국의 밀라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300억짜리 이제 첫사 팠습니다. 그 마중물 예산 제가 국가 예산으로 시작해서 따온 겁니다. 수없이 많은 예산을 따왔는데, 보셨고 아까 그 판례를 드셨는데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마무리 됐고요.